국민군된 심정으로 직원 한마디만 할게요. 누나 같은 스타일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.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우스워진다고. 은경이야 똑바로 해, 이 새끼야. 컷! 너 싫은 게 아닌가? 누나 같은 스타일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.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우스워진다니까?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게. 아! 운전해 똑바로 해, 이 새끼야. 가. 아, 끊지 말고 한 번 더 가자. 네. 길이 남았으니까. 신호 뚫리면 네. 우리 멈춰. 네. 앞차와의 거리를 100m 이상 벌리고 출발할게. 네. 비상금 키고. 잠깐 비상금 키고 이제. 내가 조작범 물어보라고 했잖아. 그래서 이거 외제차라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. 비상금만. 아씨. 지금 100m 됐어요 감독. 됐어? 네, 됐어요. 야.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. 아. 빨랐다. 한 번만 다시.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게.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게. 어머 죄송해 어떡해. 왜 내려? 따라오지 마. 아니 누나 직접 모르시잖아요. 왜 몰라? 갈리기 마늘인지 모르면 내 집도 못 찾아갈 줄 아냐? 2301호라며? 그래도요 누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됐거든. 언니 됐다고! 나 혼자 간다고! 아니 키거리 협찬이어서 돌려주셔야 하는데. 괜찮아. 안 그래도 우리 촬영 길어져서 못 만나겠다 그랬었어. 밥은 다음에 먹지 뭐. 어. 아, 나 슛 들어가야 돼서 끊어. 다시 해야 되겠다. 저. 어째 기분이 좋아 보인다. 잘 됐지 뭐. 이참에 스케줄 좀 줄이고 학교 착실히 다니다가 졸업하면 내년에 결혼하자. 저기 모범택시 앞에서 여줘라. 아, 왜 또 그래? 미안, 거기 한번 다시. 차가 너무 흔들거려서. 저. 하루빨리 하면 더 좋고. 언젠간 누군가랑 하긴 하겠지만 내년은 아니야. 왜? 결혼하면 멜로 결혼하면 멜로 안 들어오고 자꾸 아줌마 드라마자 그럴 거라고. 아니야 아니야, 넌 이뻐서 결혼해도 멜로 로맨틱 코미디 다 할 수 있어. 섭외 안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제작비 낼게. 나 로맨틱 코미디 그딴 거 안 해. 난 격정 멜로 할 거야. 격정? 왜? 격정이 마음에 안 들어? 야 마음에 안 들긴. 멜로 하면 무조건 격정 멜로지. 팀이야 멜로가 좋겠냐? 키스신 배드신 다 있을 텐데? 야 난 다 이해해. 나 미국에서 태어난 거 몰라? 사고 자체가 미국식이야. 열려있단 얘기지. 연기하고 실생활 구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. 언젠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난 상관없... 나 어떡해. 죄송해요. 자 됐잖아요.